네, 지난 시간에 이어 판매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물어보잖아요. 고객님들이나 네. 질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게 보고 있으신 분도 있지만 전화상으로도 물어보고 많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대답을 할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질문이 나와도 질문에 답변을 할수 있어야 돼요. 생활 과정에 대해서. 정수기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제가 모르면 안 돼요. 전 지점장이잖아요. 네? 지점장을 하려면 알아야 돼요. 또 고객님이 물어보는데 잠시만요, 제가 알아보고 전화드릴게요. 다음에 전화하면 전화 받아요? 안 받지. 그래서 제가 이제 길에서 제가 부지부식간에 나중에 이제 수를 대충 보니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분은 접수하시고 뭐그 뒷분들까지 다 접수하진 않아요. 그냥 이제 본 거죠. 그분들의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전화번호를 주고 이제 뭐 이제 카톡으로 정수기 스펙이나 이런 거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예, 전화번호 주세요. 그리고 받아주고 가신 분들도 있고 뭔데 뭔데 신기해서 이제 보다 그냥 가신 분들도 있고. 그죠? 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이제 극복됐구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정수기를 팔잖아요. 그럼 정수기 얘기를 누구보다도 다 잘할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그죠? 정수기에 대해서 제 앞에 계셨던 열몇 분이 저보다 많이 알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에서 1등 잉마니 앞에서 정수기를 팔지만 저는 전국 1등이잖아요. 저는 사업국장이에요. 예? 꿀리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거 15,000원 줬어요. 이거 5,000원 줬고. 이거는 받았고, 시계도 누가 차다가 실증 나면 줘요. 잘. 예? 왜냐면 또 외국 갔다 오면 중국 짝퉁 5만원짜리 있잖아요. 이런 거잘 사다 주세요. 예? 그리고, 아니, 근데 껍데기는 이렇게 막 싸고, 저는 관심 별로 없어요. 옷 같은 거, 옷은 떨어져야 버려요. 그리고 이런 거 막, 이런 데별 의미는 안 둬요. 아니, 사람이 명품인데,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내가 섹시하고, 네? 똑똑하고, 사람이 제대로 했는데, 뭐 이런 거 좋은 거 입으면 뭐예요? 비싼 거 입었는데 사람 개판이면, 저는 그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멘탈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 제가 입주 아파트에 이거 실화입니다. 입주 아파트에서 입주 부수 행사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 부수에 내가 가만 앉아 있는다고 사람들이 줄 서서 물어보러 오진 않아요. 그럼 저도 호객을 해야 되겠죠.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이 지금 입주 아파트에 입주를 지금 열쇠 받고 집에 이제 점검하고 아니면 청소를 시키기 위해서 열쇠 받으러 왔지 정수기 하러 온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입주 지원센터 앞에 뭐 AS센터 옆에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입주 부수는 또 떨어져 있고. 그럼 뭐라 하겠어요? 리플리츠나 광고지를 주로 가잖아요. 네? 주로 가면 네? 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이제 전단을 우리가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단지 주는 거는 예전부터 오래 했기 때문에 홍삼집을 할 때도 줬었고 지나가시는 분들한테도 드렸고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허다해요. 왜냐면 저는 이걸 줘야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왜냐면 정수기를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기에 정수기가 3년 됐으셨으면 바꾸시고요. 새로 설치비 들여서 왜 합니까? 바꾸시지. 바꾸면 설치비 등록비 없고 선물 드리는데 내가 좀새거 쓰겠다.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정수기하러 입주지원센터 앞에 온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드려요. 근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저는 경험 많이 했어요.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손을 치시는 분도 있고 요거를 받잖아요? 받고 한 걸음도 안 가서 이렇게 놔버리시는 분도 많아요. 그게 처음에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인간에 대한 이게 기본 예의가 아닌데? 아니, 물론 내가 영업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드리면 우리 예의상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것까지는 바라진 않겠지만 아니, 내가
전달을 했는데 이거를 받아요. 버려? 바로 앞에서? 처음에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런 분을 만나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뭔 상관? 이게 점점 뭐 도를 닦아간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죠?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입주 아파트에 있다 보면 이제 세대 방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입주 부스에 있어. 우리가 가게를 차리고 있잖아요. 옛날에 홍삼집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홍삼이 안 팔리니까 리플릿이나 전단지를 만들어서 방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깔끔하게 입고 가방 메고 사장님 요 근처에 이렇게 괜찮은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홍삼 전문점이 있습니다. 이러고 막 가잖아요. 예? 가잖아요. 가면 사람들이 어머! 안 그래도 내가 건강기능식품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와 이 사람 진짜 잘 오셨어. 앉으세요. 뭐 커피 드실래요? 커피 한 잔 다 주세요. 뭘로 하면 됩니까? 이러시는 분 있나요? 제 인생에는 없었는데요. 그 마찬가지예요. 제가 입주 아파트에 입주를 한 집에 오늘 이사를 했어. 세대 방문을 했어요. 근데 사장님 혹시 정수기는 3년 안 되셨나요? 아니면은 지금 정수기 지금 쓰고 계십니까? 생수 쓰십니까? 수돗물 끓여 드십니까? 하고 찾아가잖아요. 그럼 이사하고 있으면 대부분 주인들이 뭐예요? 대부분 95%는 주방에 있어요. 왜냐면 다른 부분에는 신경 안 써도 꼭 주부님들은 주방에 계시고 바깥 사장님들은 거실에 있어요. 그거는 저기, 그거는 여기. 바쁜 시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입주민을 만날 시간은 언제예요? 이사할 때밖에 없잖아요. 이사 끝나면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그때 들어가. 뚜벅뚜벅 들어가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밑에 SK 매지 입주 행사 부스에서 왔습니다. 예, 네, 정수인 사장님 뭐 쓰고 계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잘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정수기가 필요했는데 앉으세요. 음료수를 드릴까요? 어떤 제품이 있어요? 이런 분 없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욕을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반말을 그냥 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이 새끼들은 진짜 눈치 없다고.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몇 명째냐고.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입주 아파트에 이사를 하시는데 저만 갔겠어요? KT 하시는 영업사원이 갔겠죠. 그 다음에 LG에서도 갔겠죠. SK 브로드에서도 갔겠죠. 또 지역통신 CJ나 여기서도 갔겠죠. 그럼 제가 갔어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사한다고 바빠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제가 갔는데 가자마자 욕을 하잖아요. XXX야. 그럼 처음에는 제가 당황을 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정수기에 있어서 나는 정수기 안 쓰시는 것 같아서 권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개새끼라고 하네? 처음엔 당황스럽죠. 근데 시간이 지나봐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개새끼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얘기하고 있어요. 싸우는 게 아니고. 사장님 여기 영업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나 보네. 하고 아니 그래도 사장님 처음 보는데 그 욕을 하면 짭니까?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 미안하다고 그게 아니고 너무 많이 오니까 나도 짜증이 나지 않냐. 사장님 처음 뵀는데 내가 욕한 건 미안하나. 네? 미안하나. 진짜 아니 사람들 참 너무 눈치가 없는 것 같다. 막 이래 얘기를 해요. 그럼 얘기를 하다 보면 아 그랬구나. 제가 좀 몰랐어요. 저 지금 오늘 이사하는 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장님 집을 좀 빨리 올라 했는데 지금 동이 조금 떨어져서 순서가 좀 뒤쪽이라 지금 왔습니다. 사장님 집 많이 바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나중에 올게요 라든지 아니면 자기는 미안해서 뭘 얘기를 해요. 얘기하다 보면 근데 사장님 나중에 오긴 올 건데 사장님 지금 정수기 좀 오래됐는데 5년 지났는데요 보니까 저걸 왜 쓰세요? 다시 설치비 드리고 또 대리석 타공하고 저거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래요. 그러면 안 그래도 요즘엔 직수형 작은 게 있다던데 안 그래도 그런 관심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안 그래도 그래서 왔다고 제가 그냥 심심해서 왔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다 보면 접수를 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영업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갔을 때, 와! 영업하시는 분들 왔다! 대접해 드려야지. 저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야. 기본급도 없고, 사대보험도 안 되는데 저렇게 열심히들 사신다. 남들 쉴 때도 일하시고. 이런 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없어도 하는 거예요. 왜 하겠어요? 아니, 우리는 일반 봉급 생활자보다 많이 벌잖아요. 영업하시는데 봉급 생활자하고 똑같이 내 수익이 똑같다고 계속 그게 지속되는 분들이 있죠.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업에 안 맞아요.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게 30대, 제 20대 분들은 영업하지 마라 했잖아요. 근데 30대 분들이 초반에는 그런 건 괜찮아요. 초반에는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처음에 잘하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란 말이에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